대사님 이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. 저는 1985년에 외교부의 외무고시를 통해서 입부를 했었어요. 들어와서 여러 분야에 근무를 했지만 1987년부터 2년 동안 미국에서 그 당시에 특이하게 러시아어 연수를 좀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련의 국교를 수립할 때 첫 번째 외교관으로 소련에 부임을 했었어요. 그래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, 또 미국, 유엔 이쪽 일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정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되는 재외국민 영사 국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또 영사 업무를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고 그 이후에 이제 카자흐스탄에 대사로 나갔다가 마지막에는 휴스턴에 청사를 하고 그리고 2017년에 은퇴를 했습니다. 그 첫 번째 질문으로는 재외국민 보호 업무, 영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오늘 내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그 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재외국민 보호를 한다. 재외국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, 또 공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,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내가 하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이 제도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제도입니다. 지금 우리 제도가 많이 선진화되어 있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코로나 보셨잖아요. 난데없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그럴 때 과연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또 국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이 업무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제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우리 동료들한테도 하는 얘기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는 그 국민들이 나의 친척이나 나의 형제다 라고 생각하면 답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으로는 영사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. 뜻하지 않게도 내가 그쪽 일에 굉장히 많이 관련을 했었고 나도 그런 일을 하기 전에는 상상을 한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 선교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. 그래갖고 우리 이제 그 분당에 있는 재물교회 교인들이 북한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탈레반한테 납치가 돼갖고 두 분이 희생당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정부 결정에 의해서 탈레반하고 인질을 석방하는 교섭단장으로 다녀왔어요. 한 3-4주 정도 다녀왔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이 지구상에 있는 악마 같은 탈레반을 상대로 만나서 직접 협상을 해서 나머지는 다 살아서 돌아왔어요. 그때는 참 어떻게 그 설득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이 어디에 써 있는 게 없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했던 거죠. 그때가 제일 아마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들고 답도 없고 혼자 생각하고 동료들하고 협의하고 해서 해결했던 것 같은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여러 명이 다 살아서 돌아왔다.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만약에 네. 동료분들이랑 그런 거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얘기가 하나로
그 집중이 되는 편인가요? 아니면 의견이 약간 다양하게 나오는 편인가요? 다양하죠. 다양합니다. 이제 여러분들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런 교섭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, 무엇을 주의해라, 어디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것을 본부에서 지시를 합니다. 그 지시를 훈령이라고 해요. 놀랍게도 그때는 훈령이 없었어요. 너의 능력으로 해결하라. 어디 무슨 성경에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? 네.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내가 이제 그 추가로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나한테 했어요. 탈레반이.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며칠 동안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했는 게 뭐냐면 그걸 갖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. 첫 번째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. 무슬림은 그 나약한 자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교리에 써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두 명이나 죽었다는 것은 이슬람으로서는 명예를 더럽힌 것이고 우리한테도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다.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무슬림 국가에서 일을 하고 있다. 우리가 건설 프로젝트는 대부분 다 무슬림 국가예요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인도네시아도 무슬림 국가입니다. 그 다음에 뭐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리비아까지 우리가 나가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오랫동안 사귀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적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당신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애를 쓴다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외무장관 되는 사람도 있고 재무장관 되는 사람도 있고 실세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텐데 내가 지금 당신을 사진을 찍을 수는 없지만 내 눈으로 사진을 찍겠다. 그래서 추가로 더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보상받으러 온다. 그걸 각오하고 임해줬으면 좋겠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막 꼬집더라고. 그런 얘기하면 자극을 해서 더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. 그래서 내 눈이 카메라라는 걸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. 근데 약간 뭐 그것 때문에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위험한 순간을 거쳐서 협상을 했습니다.